더러운 정치. 과거의 정부들은 저는 뭐 잘했다 못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부든 그 정부만의 경제 정책은 있었습니다. 그렇지. 예를 들면 MB 정부 때도 뭐 자원외교라든지 뭐 비판은 많이 받았지만은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소위 말한 초이노믹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물론 저는 비판 많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은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내용이 없으니까 정책도 우왕좌왕 하다가 표 떨어지면은 아 이거 급하다 이러면서 민생 토론을 하면서 또 퍼주기 또 그래서 세수는 부족하다. 그래서 또 재정 건전성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오류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유명한 말이 오대수라는 말이 있대요. 오대수. 이게 뭐냐면은 오늘만 대충 수습한다. 아 지금 오대수로 하고 있대요. 아 오늘 일 터졌네. 빨리 오늘 좀 들깨져야겠다. 그래서 오대수 정권으로 지금 오늘만 대충 수습한다는 거예요 지금. 수습, 그러니까 수습이 들어가요? 난 오대산 같은데. 오대산은 또 뭡니까? 오늘만 대충 산다. 어디 있는 산입니까? 그러니까. 오대수라고 하는 오대수 배우 있었지 않았나요? 예, 영화 영화. 예, 예, 예. 예. 나 또 오늘만 영화. 대충 수습한다고 하니 예. 이런 식의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니까 관료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모순되는데 뭘 합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한계고 이럴 거면 이제 내려오든지 임기를 뭐 끝내든지 뭘 해야지 이게 정리가 되지 이대로 3년을 어떻게 갑니까? 대한민국 거덜나라고 이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점점 거덜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수 쪽에서도 자꾸 이제 이런 말씀을 스픽스에서 드리는 게 보수 쪽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좀 심상치는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시기를 보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 쪽에서.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이대로 이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져버리면 이게 대선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걸 통해서 지역의 기반을 다져놔야 되거든. 그렇죠. 대통령 선거를 위한. 근데 국회의원 선거를 졌어요. 192개를 가져가 버렸어. 근데 지방선거에서 또 2년 후에 대패를 하게 되면 또는 이기지를 못한다면 대통령 선거는 보나마나 뻔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승부수를 거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그런 어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네. 좋은 수가 네. 그거예요. 네. 개헌 던지는 거예요. 중임. 지방선거랑 대통령 선거 합시다. 같이. 이러면서 1년 본인 임기 줄이겠다. 줄이고. 그거는 뭐 법률적으로 네. 이거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1년 먼저 내려올 테니까. 네. 그건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 이런 돌파구를 이번 기자회견에서 던졌어야 돼요. 그렇지. 이런 거를 메시지에 담아서 던지면 나머지가 좀 못났어도 네. 이런 덕진. 메시지 하나로 오 대통령이 뭔가 변화하는구나. 네. 메시지인데 절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수의 일부 진짜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의 기득권 보수 일부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최근에 보니까 있어요. 그 한국일보 인터뷰 네. 비선 논란했던 뭐 한성득 교수랑 이명백 교수잖아요. 이제 뭐 그 의도는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함성득 교수는 이번 영수회담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어떻게 제대로 비춰지지 않은 초라한 성적이었다. 그것 때문에 인터뷰를 했던 것 같다라는 동기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보수 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3년 갖고는 힘들겠다. 맞아. 나는 그 어떤 징후를 아예 작정하고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인터뷰 이후에 보수 게시판 난리가 났어요. 당원 게시판에 뭐 개딸 윤석열, 뭐 트로이 몽마냐, 첩자 뭐 이런 얘기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비판하거든요. 저는 이 함성득 교수의 이 인터뷰 자체가 그런 징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리고 지금 공동정권으로 우리가 의심하는 조선일보도 김대중 칼럼에서 총선 전에도 이번에 지면 내려와라. 하야 검토해라. 그렇죠. 이번에 졌잖아요. 네. 하야 검토해라 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김대중 칼럼이 네. 이제 3타에 나올 거 아니에요. 아직도 왜 안 했냐. 며칠까지 내려와라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겠죠. 되면. 조선일보도 비상입니다. 지방선거 전에 내려와야 이런 네. 거. 그래서 보수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그 보수 그룹은 질서 있는 정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질서 있는 정리를 원하려면 2년 정도의 타임프레임을 원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온 입장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가족이 살아야 되겠다. 이거 말고는 내 가족 지키기. 내 가족 지키기 말고는 네. 없어. 김건희 지키기. 셀프 수. 나 지키기. 네, 셀프를 지키는 거.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아버린단 말이죠. 점점 더 확인이 된단 말이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배세란 유튜브 대신해서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